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세무사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주요 경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요 경비율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요 경비율은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를 얘기합니다. 이세 가지 주요 경비율은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국세청에서는 매년 업종별로 신고한 신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균 경비율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과별로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병과별로 이렇게 경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면 저희가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기타 모든 복리후생비 및 관련해서 이제 판매 관리비까지 포함한 경비를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고요. 기준 경비율은 이 단순 경비율에서 임차료와 재료비와 인건비가 빠진 경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율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주요 경비. 이세 가지가 주요 경비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액 비율로 나누게 되면은 주요 경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보험 매출 누락 시 주요 경비율이 상승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과에서 비보험 급여의 그 진료를 제공을 하고 현금을 받아서 매출을 누락시켰어요. 근데 기공서에서 매입은 100% 계산서를 다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경비는 변동이 없는데 매출액이 낮아졌어요. 경비율이 올라가겠죠? 치과의 경비율은, 주요 경비율은 보통 4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공서에서 늘 매입하던 거를 빠짐없이 다 매입을 하고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있으니까 매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입만 있고 매출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비율이 상승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 국세청에서 아, 이 사람은 매출 누락이 의심이 된다라고 판정을 해서 소명 요구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경비율은 항상 전년도 또는 분기별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경비율이 갈수 있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